아침 7시에 일어나 내 밥 줘, 내 밥 줘. 나 스스로 밥 차려 먹어야 했어. 나 때문에 녹화했을 때 얼굴이 탱탱 부었어. 청청병력 같았던 개드립이 떠오르지 않았어. 애드립 개드립 내 머리 아파요 나 때문에. 선생님 랩은 갑자기 왜 부르신 거예요? 구단에서 라떼맨 오라는 소리가 들렸어. 나 왔어. 그래서 이제 와이야. 이제 와. 라떼는 말이야. 옛날 라떼는 말이야 이거. 예. 세대 공감 콘텐츠 라떼맨 라떼는 말이야. 현대건설에 오면 조명이 필요 없다. 아, 이 형광색. 처음에 이제 네, 연습장에 네. 이렇게 왔을 때는 애들이 날린 거예요. 공격을 하고 있는데 메뚜기들이 막 뛰어다니는. 이다윤 선수가 누구 거 네. 잡고 있어요? 저 지윤 언니요. 아. 늘 같은 모습? 노노 언제 어디서든 변신 오케이. 바라는 모습을 입력만 해주세요. 뭐든 다 보여드립니다. 현대건설의 트랜스포머 변신 기대 정지윤입니다. 아, 와. 오케이. 정지윤 선수는 누구죠? 효진 언니요. 양효진. 그녀는 누구일까요? 고요미 센터? 이젠 지겨우시죠? 6시즌 연속 연봉 퀸! 센터 부자 현대건설의 중심! 그녀가 걷는 길이 곧 전설이 된다! 뭐든 잘하지만 그 중에서도 얼굴을 제일 잘하고 있는 현대건설 양효진입니다! 와, 좋아요! 양효진! 우리 언니가 소개하는 이다연! 그녀는 누구일까요? 근데 이거 위에는 진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국내 최고 양효진 이거? 아니요, 이거 맞는데 잘못된 것을 가장해서 한 번 더 강조한 거 아닐까요, 이거? 국내 최고 양효진, 지난 시즌 신인왕 정지윤, 거기 서라! 저건 뭐죠? 센터 보자 현대건설의 막내 이다연이라 쓰고 패기라 읽는다. 겁 없는 17세, 올 시즌 가장 유력한 신인왕 후보 이다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다현이를 아직 잘 파악을 못했어요. 어떤 느낌인지. 뭐 랩 같은 거 좋아해요? 음악 다 좋아해요. 아, 음악 좋아해요? 어떤 느낌? 댄스. 이쯤에서 한번 댄스를 아니, 한번. 댄스 음악. 우리 선배 언니가 시켰잖아요. 네. 양효진이 2007년 현대건설 입단했을 때 본인은 유치원생. 정말요? 갑니다. 박수 치면 안 돼요. 어. 야, 박수. 와.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안 했으면 큰일 뻔했어. 양효진에게 제2의 누구라고 불려진 게 있나요? 대영 언니도 이제 뛰고 있었고 네. 세영 언니도 뛰고 있었고 네. 이제 다 뛰고 있었는데 네. 장소연 선배님이 들어와서 다시 하셨잖아요. 네.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잘했어. 네. 정지윤 선수나 이다현 선수가 보는 롤모델 없었을 것 같아요, 나는. 맞아요. 얘 시상식 날에는 네. 재영 언니라고 말했었고 제가 옆에 재영 언니가 있어가지고 아. 근데 오. 제가 센터 된 이후에는 네. 효진 언니야. 저 중학교 때부터 효진 언니 진짜 좋아했는데 막 아, 그래요? 맨날 동영상 보고 막 맨날 저장해놓고 네. 학교에서 수입평가로 네. 막 발표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때 다 효진 언니 발표했어요. 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여기 그냥 같이 있는 게 그냥 꿈 같았어요. 오. 제가 여기 지금 안절부절 못해서 잠시 나가있다. 처음 입단했을 때와 지금 가장 많이 바뀐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이 바뀌었죠. 네. 다 바뀐 것 같아요. 거의 뭐 청소를 일주일 내내 하고 살았던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웨이트를 많이 했어요? 청소를 많이 했어요? 청소를 더 많이 했어. 아, 아 그래요? 나중에 한 2010년생들 들어오면 또 분명히 또 그렇죠. 네. 그때는 진짜 무슨 애들이 기계를 타고 청소하고 다녔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기계 타고. 갑자기 이게 그 다음날 외출일인데 네. 시합 쳤어요. 네. 내일 머리 다 자르고 와봐 이럴까. 그거 아세요? 상고머리라고? 상고머리. 상고머리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아니요. 공고상고 실업고. 가장 많이 들었던 라떼는 말이야. 작년에 네. 각 센터로 바꿨을 때 연습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그때 감독님이 효진 언니 때는 맨날 양양까지 하셨다고. 사실 저는 네. 뒤에서 속으로 생각했죠. 네. 아 저렇게까지 했으면 내가 버텼을까 막 저는 그냥 네. 아 효진 언니 너 이만큼 하셨구나 생각하시고. 거의 11개월 차이가 나는데 세대 차이 느끼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얘는 근데 네. 또래보다 네. 좀 올드해요. 아~ 얘 조금 문진이에요. 네. 네, 좀 많이 문진이에요.
뭐라고요? 뭐라고? 문진. 문진이? 문진은 그거 아니에요? 저 옛날에 저 의사들이 집으로 직접 가서 문진한다. 어. 문진. 에? 문진. 문진. 아라무인 문화 찐따. 에헤. 에헤. 모를 수도 있지. 에헤.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아, 그럴 수 있죠. 손등과 손바닥으로 편을 나누는 건데 각 지역마다 다르죠. 달라요. 용어가 뭐였어요? 저희는 젠디. 젠디요? 젠디? 네, 젠디. 젠디? 대댄지. 대댄지? 네. 우리 동네 좀 이상한 동네네? 어떻게 먹을까요? 아, 왠지. 아, 왠지. 제가 플레이할 때 어떻게 해요? 제가 배구할 때. 내가 배구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파워, 힘, 센스. 똑똑하게, 예쁘게, 멋있게. 두 글자. 두 이상? 두 글자! 제가 어떻게 해요? 정준이 플레이할 때 뭘 어떻게 해? 열심히 잘, 최선을 다해. 두 글자예요. 패스. 저는 아나운서로서 입모양이 아주 정확합니다. 고예림. 고예림. 오렌지. 라떼맨. 라떼맨. 짜장면. 진정일까? 교육방송. 동종화총. 유튜브. 유튜브. 우울. 아나운서 시험 다시 말. 정지윤. 정지윤. 취미. 수비. 정지윤, 너가 말했던 취미. 취미. 수비. 떡볶이. 정지윤, 제가. 떡볶이. 제가 잘하는 거. 떡볶이. 못하는 거. 떡볶이. 포지션. 떡볶이. 떡볶이. 네. 패스. 아. 아. 지윤 언니. 예? 네? 대표님. 진짜. 우리 포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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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센터. 돈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연봉퀸! 현진 언니! 양현진! 아니야! 뭐라고 해? 돈 많은 사람 뭐라고 해? 부자! 그치? 앞에랑 뒤랑 붙여! 양현진 부자? 아! 연봉퀸? 아니, 우리 포지션! 우리 포지션 돈 많아! 아니, 아까 우리 포지션 뭐야? 센터 부자! 그치? 나 누구야? 나중에? 나. 효진 언니. 센터? 내 이름. 연봉퀸? 엄청 부장가 봐. 계속 부자. 부자 아니야. 양효진? 그렇지. 언니가 제일 잘하는 거. 그렇게. 오. 지금 촬영하는 거. 주관 배구. 와. 지윤 언니. 정지윤. 지윤이. 새로운. 펭수? 새로운 펭수? 라이트 스파이커 스! 졌어요 우리? 다 잘 압니다. 네. 개구리 안 돼? 저 고양이 머리. 우리 세대 차이 극복했어요. 아, 파이어. 어디서 요거 특징이 청시. 야, 나도 맞췄어. 라떼는 말이야. 옛날 라떼는 말이야, 이거. 예.